우리 인생을 참그 표현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난과 관계돼서 쓰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 그 부정적인 면만 어려운 면만 보면 참 수많은 인생은 그 고난, 역경이 연결돼서 가는 것 같아요. 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어떤 행동은, 욕구는 바로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무슨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또 당할 거에 대한, 그 당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당할 거에 대한 준비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결과들로 뭘 취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취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신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고난이 적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못 먹어서 아프지도 않을 거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병들어도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죽음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어느 정도 삶의 그 풍요로움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지금 우리가 그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꽤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가난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워낙 가난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이 아닐 때는 다른 신이 돈을 주면 그 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돈을 주는 신이. 이해되세요? 그 돈보다는 누가 더 줘야 돼요? 하나님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돈을 부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더 좋아진단 말이죠. 별로 안 그럴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쉬워요. 아주 쉽다니까요. 우리가 자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 앞에 있는 힌두 사원으로 딱 옮기기만 하면 내가 지금 천만 불을 줄게.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직분을 상관없이 집사든 안수 집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놓고 개인당 접근을 해서 직접 돈을 줬어요. 우선 절반을 주고 500만 불을 주고 가면 500만 불을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예배당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남아있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기 힌두 사원으로 옮기겠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한테 하지 맙시다. 상처받으니까. 우리는 손 들지 말고. 우리 예배당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절반은 남아있을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믿음인데 절반은 남아있을 거다. 절반은 남아있을 거예요. 믿음 좋으세요. 네.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너무 돈을 적게 걸었죠. 매주 한번 나갈 때마다 천만 불을 준다. 매주 나갈 때마다 천만 불을 준다. 자, 우리 교회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쉽다니까요. 아주 쉬워요. 우리는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믿음보다 뭐가 더 크게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돈이요, 돈. 그 돈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에이, 뭐, 목사님, 우리가 신앙을 택하지 무슨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만 실제 돈이 크면 다 돈으로 간다니까요.
여기 몇 명 남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직분과 관계없다고 보이는데 별로 직분과 관계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집사님? 매주 1000만 불을 줘요. 여기 있겠어요? 1000만 불이 너무 적어요? 1억불 정도 할까요? 1억불? 왜냐면 사탄은 돈도 많잖아요. 사탄도 1000원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1000원을 다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탁 거절해버렸잖아요. 예수님한테 1000원을 다 주겠다 예수님 딱 거절했잖아요. 여기에 1000만 불이 뭐예요? 매주 10만 불만 약속해보세요. 하나도 안 남아날걸요? 매주 10만 불이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면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돼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왜냐면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랑 같은 그 같이 있던 우리 신학생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나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목회를 안 할 거다.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전사님께도 한번 다음에 여쭤보세요. 로또 복권이 되면 당첨되면은 목회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돈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우리가 돈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돈 시대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안 죽을 거라. 안 죽는다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돈이 있으면 내 목숨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오늘날 누군지 아세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나 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 이 시대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에. 그가 그 회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전 세계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업계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매니아들은 더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더 높게 칭송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세계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놀라운 세상입니다. 놀라운 세상. 이 애플의 창업자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런 맥북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죠.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돈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안 아프고 뭐 병도 안 들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56세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56세보다 더 잘 사셨으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꽤 나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보다 꽤 건강하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도요 인간을 죽음이나 고난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어요. 그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세뇌를 당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 목숨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계속 세뇌를 당해.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떠나는 작업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 했을 때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재산 이제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명의로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의혹이 아니냐, 투기가 아니냐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아들만큼은 여유롭게 해주게 하려고 아들 명의로 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8살. 근데 결혼 문제로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부자네요. 코미디언 모르세요? 수지 큐 이 했던 분. 예.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집에는 운전하는 기사분도 있었어요. 자가용도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운전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뒤에 타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자예요. 근데 그차딱 하다가 고속도로 딱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딱 들어가다가 그 분리대에 쾅 들이받고 차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7대 독자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땅 아니에요. 엄청난 땅. 그 돈이 아들을 지켜줬어요? 놀랍게도 그 아들이 단한 푼도 못 쓰고 죽어버렸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 생각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절대 못 지켜줘요. 심지어는요, 돈이 돈만 있으면 내 영혼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의 고난, 우리를 고난이나 고통으로서 벗어나게 못한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연예인이 나중에 폐암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담배 경고 그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 그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사망 원인이요, 폐암이 아닙니다. 그분 사망 원인이 폐암이 아니에요. 폐선암이래요. 그러니까 폐선암은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에게만이 걸리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러면 담배와 연관관계가 없냐? 연관관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확률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 아들이 사망하고 거의 10년 만에 죽었어요. 병 걸려서 투병하다가. 지금 이 사람은 뭘 꿈꾸고 살았냐면요, 처음에 코미디언 했잖아요. 그 1위 기차 폭발 사건 때 하춘화를 건져준 걸로 코미디계에 입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세요? 이 사람 야사? 코미디계 하니까 정치인들 불려가가지고 가진 수모를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있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자기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권력. 결국 그래서 이 사람 뭐가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자기의 미래, 아들의 미래를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인생의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지켰어요? 권력도, 돈도, 자기 인생의 경험도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건강이나 미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인생의, 인간의 인생의 위험 앞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종이쪽 같은 거예요, 종이쪽. 여러분, 의지했다가는 쓰러지는 거라고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돈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얻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에 제일 많이 쏟는 거예요. 제일 많이. 우리가 마음을 둘까요, 안 둘까요? 뭐왜 그러세요? 아, 둔다니까요. 제가 아니 확실해요, 확실해.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딱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 돈줄 테니까 저기 갈래. 뭐 10만 불이 너무 많아요? 만 불만 걸어서 여기 나올 사람 없어요. 매주 만 불씩 걸어봐요. 매주 만 불, 주올 때마다 만불 준다고 해봐요. 몇 명이나 남아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돈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친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뭐냐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부분이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가 살았던 이 직업의 특수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밤에 가는데 이때 예수님 배에 없으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가 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다고요.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배 타고. 근데 그걸 걸어가는데 갑자기 뭘 만나요? 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근데 이 큰 바람이라니 어느 정도 큰 바람이냐면 그 원어를 보면 아네모 메갈루라고 돼. 이게 어느 정도의 바람이냐면요. 그냥 큰 바람이 아니라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 그러니까 물론 갈릴리가에 가끔 이렇게 돌풍이 불기도 하지만 깜짝 놀랄 만큼의 광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도 인생에 한두 번 만나지 않을 그럴 바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돈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중병에 걸렸는데 진짜 돈이 도움이 되던가요?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날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거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바다 위로 어른거리는 거예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여러분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 위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귀신. 그리고 이 광풍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저 귀신이 일으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구나. 귀신이구나. 그럼 이거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일으키는 거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냉이라는 말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자에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평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인생 경험이 있다고 평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평안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세 가지가 딱 많이 없으시니까 의지할 분이 많지는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적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의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테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잘 내는 이유도 돈이 적으니까 11조를 잘 내요. 갑자기 여러분 로또 복권을 천만 불을 받았어요. 100만 불 11조를 낼 수 있어요? 100만 불 11조 그 자리에 탁 내실 수 있어요? 100만 불이면 꽤 많잖아요. 100만 불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 11조를 내겠어요? 에이 100만 불 11조 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100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는 거고 한 1000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100만 불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11조를 내요? 1000만 불인데 거기도 11조를 내요? 어려워요. 물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내실 분들이죠. 다 내실 분들인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의지했다가는 큰일 난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거예요.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명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이겨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면 그 배는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배에 예수님 없으면 고난 속에서 위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그 배가 침몰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 탔다고 그 배가 침몰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침몰을 안 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함께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코미디언이 어쩌면 참 슬픈 인생을 가족과 함께 마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만 말하면 아는 그 유명한 사람 있는데요. 아베베 아세요? 아베베? 그 아이들 옷 메이커가 아니라요.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 그 맨발의 아베베라는 그 아시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요. 흑인인데 그 마라톤 때인데 세계 최고 신기록으로 에티오피아 출신인데요.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더 놀라운 거는 왜 이 사람이 더 놀라워졌을까요? 마라톤을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예요. 그러니까 42.195를 맨발로 뛰었는데 세계 최고 신기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요, 6주 전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회복도 되기 전에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신발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또 거기서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에서 2연패를 해버립니다, 마라톤. 잘 나가죠? 이때 이제 재밌는 해프닝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베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승국가 국이 올려져 퍼져야 되잖아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제가 잘 안 하는데 일본 그 녀석들이 참 기미가요를 들은 거예요. 기미가요. 기미가요가 뭐냐면 일본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기미가요가 원래 그 천황이라는 노래예요. 천황의 치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미가요가 진의 일황이 진의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틀어버린 거예요. 아주 웃긴 해프닝이죠. 어쨌든요, 이 아베베가 올림픽에 2연패를 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그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요, 그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요, 두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라토너인 사람이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고난을. 넘어지지 않고요, 그때부터 재활을 했는데, 1년 만에요, 휠체어를 타고 양궁을 들고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버립니다. 또 장애인 탁구대회 나와가지고 우승을 해버립니다. 자, 마라톤하고 양궁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마라톤하고 탁구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라토너가 양궁으로 금메달을 땄대요. 마라토너가 탁구로 금메달을 땄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겐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을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질 않아요. 권력이, 경험이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베베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의지했으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날을, 환난의 날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광풍이 닥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닥쳐요. 그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광풍에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광풍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천만에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명하실 때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을 깊어서 영접했더니 그 배가 어떻게 돼요? 예, 원래 가렸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날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인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